얼마 전 한 대학교의 잡 페스티벌에서 만난 한 학생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태풍 피해가 컸던 전남 진도군의 양식장에서 만난 한 어미는 다시 일어나겠다고 다짐하며 지원을 호소하셨습니다. 고향 원더스의 김성근 감독님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독립구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 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사명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역시 과거를 놓고 싸우고 이념으로 대립하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누가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는가를 놓고 경쟁하는 정책 대결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핵심 과제는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고 꿈을 찾아드리기 위한 저와 새누리당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민 대통합의 약속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